Sla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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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과 자국군 간 교전 사실을 확인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인이 러시아 서부 크루스크에 배치된 북한군 훈련 동영상을 최초로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유력 언론인 안드리 차플리엔코는 5일 소셜미디어에 크루스크 지역 북한군 모습을 담은 최초의 동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유했는데요. 그는 북한군이 크루스크에서 러시아 교관 지도하에 지뢰 및 폭발물 관련 훈련 중이다. 북한군은 또 러시아 지휘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도 배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영상에는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동양인 군인들이 러시아 군복에 소총을 맨 채로 러시아군에게 의사소통을 위한 전투 영어를 배우는 듯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차플리엔코는 북한군 훈련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군은 내일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투입될 것이라고 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한 전문가는 이 동영상이 실제 러시아 내 북한군 훈련 모습을 담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크루스크로 집결 중인 북한군은 러시아 군복을 입고 서로 다른 지휘 체계를 지닌 부대에서 훈련 중인 가운데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러시아군에 이미 배속됐거나 합류할 북한군 병력은 최대 1만 5천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